왜내 이야기는 재미가 없을까? 왜저 사람의 이야기는 저렇게 생동감이 넘치지? 그 차이는 묘사하는 기술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묘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대화의 클래스에서 보내드리는 에피소드 말하기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묘사하기인데요. 이 묘사하기를 보시기 전에 혹시라도 이 에피소드에 관련해서 조금 더 단계별로 배우고 싶으시면 이전 강의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묘사하기, 바로 묘사란 무엇인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묘사는 뭔가요? 어떠한 사물, 뭐 현상,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말 혹은 뭐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까진 좋아요. 근데 왜 묘사가 중요하냐? 그림을 그릴 때는 묘사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진을 찍을 때는 묘사한다는 표현을 잘안 씁니다. 왜 그러냐?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묘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서술, 뭐 표현, 설명 이런 것들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림은 묘사입니다. 말로 묘사한다? 이거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더 생생하게 전달하느냐. 여기에서는 비유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림을 그릴 때 똑같이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화풍, 아니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떠한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그걸 묘사하는 거죠. 말로 묘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담아서 어떻게 생생하게 전달하느냐예요. 그래서 보고서나 논문 이런 데는 묘사를 하면 안 돼요. 묘사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논문은 뭐예요? 내가 쓴 논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 주관적인 묘사가 들어갔다? A라는 사람의 해석과 B라는 사람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묘사가 들어갔으면 그건 연구 결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다시 연구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와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묘사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할 때는 써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생생한 전달을 요구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에피소드 말하기에서 묘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는 에피소드 말하기가 얼마만큼 생동감을 갖느냐와 직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묘사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배워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이걸 오프라인에서 묘사를 가르칠 때 항상 예시로 드는 것이 있어요. 예시로 드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현대 미술의 한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마르셀 뒤상이라는 미술가인데요.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 정말로 황당한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에 샘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거든요. 뭐 조형 예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이런 쪽에 지식이 짧아서 용어가 틀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띄어다가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고이는 곳은 우물처럼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샘이란 이름을 붙여요. 아, 이게 무슨 예술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 이 사람 작품 중에 이런 게참 많아요. 모나리자의 수염? 물론 실제 제목은 조금 다른 이름이죠. 그런 제목의 작품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실제 모나리자 그림에 모나리자 코에다가 이제 콧수염을 붙이는 카이저 수염을. 뭐 달리 같은 뭐 그런 비슷한 수염을 다는 거죠. 달아놓고 다른 이름을 붙여요. 또 나중에는 모나리자만 지워버려요. 그 수염만 남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모나리자의 수염이라고 또 작품을 전시하고. 야, 이게 세상에 작품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철물점에서 뭐 빗자루 같은 거 사다 그냥 걸어놓고 작품이라고 막 전시하고. 심지어 그게 도난당해서 없어졌는데 다음날 똑같은 거 사다가 또 전시하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철물점에서 뭐한 10달러 주고 사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작품으로 내세우는데, 이제 이 사람의 작품이 이제 현대 미술의 한 획을 그었어요. 이 작품들이 한 획을 그은 거죠. 근데 제가 똑같은 걸 전시한다.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작품이 왜 예술이 됐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르셀 뒤상은 이런 말을 했어요. 화가가 우부제를 선택하고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 바로 예술이 된다. 제가 오늘 묘사 수업에서 이 마르셀 뒤상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게 묘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묘사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말한 그 예술, 어떠한 오브젝트가 있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명칭으로 명칭을 부여해서 어떠한
내가 생각, 오브제는 일종의 그 물건, 뭐, 우리가 묘사하려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 대상에 새로운 명칭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서 상대한테 제시하는 게 예술이잖아요. 묘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곧이곧대로 상대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다른 표현을 통해서 상대한테 전달을 하는 것. 이게 묘사예요. 마치 모나리자의 수염처럼, 이 수염은 처음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그냥 두 개의 털 조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만 봤을 땐. 근데 그게 모나리자 그림 위로 갔다가 모나리자가 지워지니까 모나리자 수염이 되는 거죠. 그 용어로서 그게 더 큰 가치를 갖는 거예요. 묘사하기는 이런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비유함으로써 어떠한 현상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묘사를 잘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지적 쾌감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나가면 하나의 유머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유머를 잘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호감을 갖잖아요. 호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돌려서라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묘사 훈련은 이런 효과가 있어요. 말 그대로 예술이라는 거죠. 묘사를 잘한다는 건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시는 오프라인에서 오셨을 때 이런 사진이랑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데, 이제 오프라인 예시는 바꿔야겠네요. 온라인에서 했으니까. 이래놓고 것도 안 바꾸고 그대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에피소드 말하기 앞에 부분 시간을 들으셨으면, 에피소드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묘사입니다. 이 묘사를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규칙이랑 같이 얘기를 해줄 텐데, 상대한테 구구절절 모든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것도 묘사지만, 이건 사진이에요. 하나하나 그대로 상대 머릿속에 찍어내는 건. 그러면 상대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것을 비유적으로 들면서 상대가 그것을 떠올리기만 할 수 있으면 이건 묘사예요. 그때 우리 같이 갔던 강릉 펜션 같은, 이러면 거기에서 느꼈던 뭐 시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청각적인 게 그 사람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자세한 묘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구절절 사진 찍듯이 설명하는 건 지루해요. 말 그대로 설명이니까. 묘사는 짧고 임팩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한번 즉흥적으로 이제 묘사를 한번 들려드렸던 건데, 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지난주 아침 조찬 강의 때문에 사회를 보려고 엠버서더 가는 길에 포니가 있는 거예요. 저보다 태어난 지가 더 오래된 포니,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그냥 포니를 떠올리면 이미 늙어버린 노신사의 이미지인데, 그 차는 스포츠카처럼 외관을 관리했더라고요. 마치 레고 같은 질감이었어요. 갓 출고된 것 같은. 그래서 다시 청춘을 얻은 영화 속 노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노인의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묘사가 상당히 경계선에 있습니다. 여기보다 조금만 더 과해지면 이게 허세가 되고요. 이것보다 조금 덜해도 되지만, 이것보다 많이 덜해지면 이제 밋밋해지겠죠. 근데 이게 조금 과하다 아니다 싶은 그 시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긴 이야기를 할 때 중간쯤에 이렇게 묘사가 충분한 걸 한번 넣는 거는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계속 이런 템포로 한다? 그럼 지루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묘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제가 이제 묘사를 정리해서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묘사를 세 가지 스텝으로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각 스텝마다 좀 구체적으로 세 가지씩 해서 총 아홉 가지의 묘사의 규칙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크게 그 세 가지 스텝만 가르쳐드릴게요. 이게 혼자서 훈련을 해보실 때는 이 세 가지 스텝을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오프라인에 오시면 이 세밀한 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거 그때그때 피드백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특별한 묘사로 시작하라예요. 이 특별한 묘사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소에 다른 사람이 뭐 특별한 묘사나 이런 거 할 때 좀 기억해둘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이 묘사를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좀 간접적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이런 간접적으로 하는 표현. 예를 들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표현도 물론 나쁘진 않은데, 이것보다 더 묘사가 들어간 좀 더 훌륭한 표현은 평생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클리셰지만.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보다 이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그 감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특별해지죠. 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것보다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 같은 맛이에요. 이런 표현이 좀 더 간접적이지만 훨씬 더 묘사로서는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리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그 소리를 들려주는 건 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간접적으로 하면 귀를 찢는 것 같은 소리가 났어요.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가 그 소리를 내가 직접 표현하지 않았어도 그 상대가 알아서 떠올릴 수 있게. 이게 조금 더 상대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 돌려서 표현하는 거. 이게 묘사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스토리, 그러니까 방금처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말고는 좀 스토리를 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촌이 놀러 왔어요. 뭐 이런 것보다 거기 조금 더 스토리를 담는 거죠. 어렸을 때 맨날 저를 때리던 삼촌이 놀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그 삼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지죠. 어렸을 때는 한 번도 있는지도 몰랐던 그냥 말로만 듣던 집시라던 삼촌이 놀러 왔어요. 뭐 이럴 때서 이런 표현.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의 캐릭터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간접적이면서 무언가 설명이 더 추가된 그 사람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물건도 마찬가지죠. 물건도 그 어르신이 마치 손녀가 선물해 준 것 같은 귀여운 지갑이랄까요? 뭐 손녀가 선물해 준 것 같은 지갑에 손녀가 선물해 준 것 같은 어떤 지갑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지갑 자체에 그냥 그 지갑이 어떻다는 것보다 좀 더 스토리가 담겨지잖아요. 이러면 그 묘사가 좀 더 특별해져요. 특별한 묘사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그 사람이 지폐 한 장을 꺼냈어. 그 사람이 돈을 좀 집어주더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10년은 아껴뒀을 것 같은 그렇게 꼬깃꼬깃한 돈을 나한테 주더라고. 이렇게 훨씬 더 그 돈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돈이 그 사람이 10년을 갖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 돈의 스토리가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묘사가 특별해지는 거죠. 두 번째 스텝이에요. 이거는 상대의 생각으로 연결시켜라 해요. 자, 이거를 잘 하려면 상대가 머릿속에 어떤 것을 떠올릴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파스타라고 해도 이게 연령대별, 연령별에 따라서 그걸 느끼는 이미지는 다를 거예요. 뭐 누군가는 뭐 과소비하는 거, 누군가는 일상적으로 그냥 먹는 거, 뭐 집에서 그냥 해먹는 거, 누군가는 특별한 날 먹는 거,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 내가 어떠한 묘사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려질까,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대 머릿속에 있는 어떤 단어를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하고 연결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과거에 MT를 갔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놀러가는 MT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설거지거리를 봤던 기억이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내가 어제 설거지를 했던 그 얘기를 묘사를 하면서 우리가 대학 시절 MT에서나 봤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설거지 더미를 내가 어제 치웠다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젠가 봤을 법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짧은 순간에 그 묘사가 끝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그분이 대학을 안 나왔을 수도 있고 MT를 안 갔을 수도 있고 그 어떤 뭐 학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뭐 소수 인원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머릿속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해요. 묘사치고는. 근데 안전한 묘사를 하려면 이게 너무 진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서로가 같이 공유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묘사를 하면 좋아요. 우리 같이 갔던 어떤 데 같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로 빠르고 쉽고 독특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어떤 거를 꺼내온다. 이게 이제 그 생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고급화해서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갈치조림을 얘기를 해요. 근데 갈치조림을 얘기를 할 때 아 거기 갈치조림은 참 독특한 맛이었어 라고 했어요. 근데 딱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봤을 때 갈치조림이 독특하면 뭐 그냥 뭐 똠양꿍 같나? 아니면 뭐 매운맛이 뭐 좀 약간 새콤했나? 그런 느낌을 할 거란 말이죠. 뭔가 그 매운탕을 연상시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연상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갈치조림이 참 독특한 맛이었거든. 그냥 생선 매운탕 그런 느낌의 독특함이 아니라 양념치킨 같은 맛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그 매운탕은 내가 독특한 맛이라고 했을 때 상대 머릿속에 떠올랐을 법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상대가 이 묘사를 쭉 따라와요. 그 생각을 가지고. 물론 이거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계속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상대 반응을 좀 봐야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내가 이 어떤 단어를 떠올렸을 때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걸 어떻게 확장시키느냐, 그 개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스텝이었어요. 자, 세 번째 스텝. 이게 어떻게 보면 묘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하시면 재밌어요. 처음엔 힘든데, 아, 이렇게 이것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 말을 갖다 붙여도 되네. 저렇게 말을 갖다 붙여도 되네. 그때 이 세 번째 스텝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스텝은 균형이에요. 이게 너무 남들이 쓰던 거 쓰면 클리셰고요. 너무 남들이 안 쓰는 거 쓰면 4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독특한 거를 갖다가 붙이면 사람들이 뭐야? 뭐 황당하게 혼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 그냥 남들이 하는 말 갖다가 붙이면 그냥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생동감 있는 것 같은데 딱히 효과는 없는 약간 그런 뭐 속담을 한번 읊는 정도. 뭐 속담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정도, 이렇게 막 일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독특하다는 느낌이 들지까지는 않는 그런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선을 지켜야 되고, 묘사의 양도 그래요. 묘사의 양이 너무 적으면 좀 우리가 밋밋한 건 알잖아요. 근데 묘사의 양이 너무 많으면 못 들어줍니다. 아, 혼자서 무슨 시를 쓰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너무 많은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피소드 말하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영화의 예시를 계속 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재밌게 본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옛날 영화 중에 이제 13고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13명의 유령들이 나오는데 영화 속에는 뭐 잠깐 스쳐가는 정도로 나오는 유령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영화를 기획한 거나 이런 걸 찾아보면 그 각 유령들이 죽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 13고스트를 그것들을 다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으면 10시간도 모자랐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뭐 이 유령이죠. 이 유령이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아서 그리고 어떻게 죽어서 이렇게 유령이 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라는 정당성이라기보다는 그 행동의 패턴이 그려지는 거죠. 물론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재밌는 영화도 아니고요. 네.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겠죠. 네. 어쨌건 우리가 그거를 만약 13시간 동안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루해서 못 봐요. 이게 그 영화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영화들도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 서로 납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읊어놓으면 캐릭터성은 부여가 되겠지만 관객들은 지루해요. 여러분들 에피소드 말하기를 할 때도 정말로 이렇게 하나하나 캐릭터성을 부여하고 하나하나 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 하면 그림은 잘 그려지겠죠. 상대 머릿속에. 근데 못 들어줍니다. 지루해서. 그래서 그 균형이 중요하고요. 이게 드라마라면 그럴 수 있어요. 13고스트가 뭐 시즌제 드라마여서 회상으로 넘어가서 막 그 사람 삶도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대화도 상대랑 친해져가지고 구구절절 얘기할 수 있는 사이고, 그리고 그거를 상대가 좋아한다. 뭐 관객도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래도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고, 또 하나 그렇게 관계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묘사를 깔끔하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두 줄에 묘사를 했어도 만약 한 줄에 할 수 있으면 한 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 조폭들이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 이렇게 가방을 묘사하는 건 지루하죠. 그냥 일수 가방 같은, 이렇게 한마디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내거나 한 줄로 끝냈을 때 상대의 머릿속에 많은 걸 그려지게 하는 게 묘사의 강점인데, 그걸 구구절절 늘어놓고 있으면 묘사의 이 장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사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경제적으로 전달할 건가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상대가 이런 이미지를 그리게 만들 것인가. 혹시 이거는 없어도 상대한테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게 이제 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서로서로 점수 매겨가면서 그 적정선을 찾아요. 그리고 이 묘사가 재밌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데,
혹시라든지 혼자서 하실 때는 결국 많은 사람을 만나서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같이 이런 거를 할 만한 그런 친구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한번,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오늘 묘사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면 이제 하나하나 것도 예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는 이 스텝에 맞춰서 묘사를 만들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앞에서 이제 에피소드 화법 이 전 거를 보시면서 아, 내 이야기는 왜 재미없지? 그럼 그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아, 그러면 이걸 또 영화처럼 각색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자, 여기에 혹시 묘사를 추가할 만한 건 없을까? 그래서 묘사를 딱 추가해보고 추가하다가 아, 이거는 좀 빠져도 충분히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겠는데? 그럼 빼고 그래서 얘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재밌어지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해서 남들이 재밌어하는 거를 경험을 해봐야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체득이 됩니다. 물론 재미없어 해도 체득이 돼요. 시도만으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시도를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한 가지 이야기를 개선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개선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 가지를 먼저 개선을 해보는 것도 그런 식으로 훈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계속해서 대화의 클래스는 계속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올게요. 혹시라도 문의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이나 제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